볼 봤어요? 와, 미쳤네, 미쳤어. 천문학자입니다. 별 보는 게 흥미로워서 천문학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입니다. 법과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빠따형 김동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분당구 C 주니어 야구단에 중학교 3학년에 진짜 괴물 같은 투수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수들이 아니라 다 취미반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한번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김성윤입니다. 오, 110! 중학교 3학년 김성규입니다. 오, 오, 바깥으로 낮은 거 110! 중학교 3학년 샌드윈입니다. 110! 오, 지금 근데 비가 와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에이스급 투수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피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C 주니어 야구단 권익현입니다. 볼 봤어요? 와, 미쳤네, 미쳤어. 공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야. 나이스! 허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브를 던진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와, 거의 뭐 폭포수 수준이네. 오, 115! 드디어 왔다, 왔다. 전에도 컨텐츠에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증까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초구 던집니다. 영성중학교 3학년 이지민입니다. 오. 지금 충분히 진짜 엘리트 교육을 만약에 받으면 엘리트 선수들과 견줘도 무색할 정도의 실력인데, 뭔가 엘리트 선수의 꿈이 아닌 이렇게 취미로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취미로 야구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선수가 아닌 친구들이 이렇게 야구공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운동은 타고난 놈들이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